이번 섹션에서는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 및 시스템 종료 명령어 등 다양한 명령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입니다. 그 명령어 핑은 그 송수신 지간에 서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통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옵션으로는 그 C나 S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보통 이제 C 같은 경우는 그 전송되는 그 테스트 패킷 개수를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캡처된 내용을 보시면 그 옵션 C에서 5, 옵션 S에서 30인데 이 말은 그핑 개수를 5개로 제한하겠다라는 거고 그때 전송하는 패킷 사이즈를 32바이트로 지정해서 보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명령어 트레이스 라우트입니다. 이것은 그 목적지까지 트래픽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송하는데 어떠한 경로를 걸쳐서 전송이 되는지 경로를 표시해주고 그 정보를 기록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저 데이터가 전송하다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 명령어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다음은 NS lookup입니다. 이것은 그 DNS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명령어인데, 그 도메인명을 기준으로 해서 IP 주소를 찾거나 IP 주소로 그 도메인명을 조회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다음은 명령어 dig입니다. 이건 역시 그 NS lookup과 그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그 호스트명이나 도메인명을 기반으로 해서 IP 정보나 또는 그 IP를 통해서 호스트명이나 도메인명을 찾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특별하게 그 서버명을 네임 서버, 그러니까 DNS 서버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 리눅스에 etc resolve라는 리졸브라는 화일에 등록된 네임 서버를 이용해서 이러한 이제 IP를 조회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MS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NS 룩업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리눅스 계열에서는 NS 룩업도 많이 사용하지만 디그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특정 호스트의 IP를 찾아낼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명령어 호스트입니다. 이것은 그 마찬가지로 호스트명을 기반해서 IP를 알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아무래도 그 디그나 NS 룩업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호스트 명령어는 좀다 기존 그두 개의 명령어보다는 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건 역시 호스트명을 기반으로 해서 IP를 찾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령어 호스트네임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스템의 이름, 보통 이제 저희가 컴퓨터에 그 현재 작업하고 있는 시스템의 이름을 지정하는데 그 이름을 확인하거나 혹은 변경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종료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셧다운 명령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스템을 종료하거나 옵션 등을 이용해서 재부팅할 수 있게 하는 명령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종료하는 과정은 일단 수행적인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싱크라는 신호를 이제 수행해서 아직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일단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마운트 시켰던 작업들은 모두 종료한 후에 시스템을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옵션 H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시스템을 종료하기는 하지만 강제 종료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 옵션 H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시스템 종료할 때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디스크를 원위치로 복원시키고 마운트도 해제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스템에 좀 부담이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셧다운 옵션 R은 이제 종료 후에 리셋, 이제 재부팅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아, 옵션입니다. 그리고 그 셧다운 명령어는 일반 사용자는 사용할 수 없고 관리자만이 이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명령어 init입니다. 그 저희가 이전 장에서 run 레벨이라는 거를 체크하셨는데 run 레벨은 그 시스템 그 서비스 환경 레벨을 설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0과 6은 보통 이제 보통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init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런 레벨 0을 지정하거나 혹은 6을 지정하면 시스템을 종료하거나 아니면 재부팅 가능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init 5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재부팅할 때 X 윈도우즈 다중 모드로 부팅하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레벨이 오기는 하지만 셧다운할 때는 런 레벨 0이나 그런 레벨 이니트 6 이거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종료 혹은 재부팅합니다. 물론 그 셧다운이나 이니트 6 같은 걸로 시스템을 재부팅할 수도 있지만 명령어 리부트가 그 시스템 재부팅 명령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옵션 F를 이용하면 강제 재부팅이 가능한데 강제 재부팅이란 그 하던 업무들을 정상적인 종료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종료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마지막 그 명령어 헐트입니다. 이거 역시 시스템을 종료하는 명령어고 옵션으로는 F로 시스템 강제 종료도 지정해서 빠르게 시스템을 종료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기타 명령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틸리티라고 보셔도 되고 작업 운영을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명령어 이제 칼, 캘린더라고도 얘기하는데 저희가 그 시스템에 설정된 달력을 출력할 때 보통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옵션 Y를 주게 되면은 올해 달력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쫙 명시가 돼서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 화면에 캡처된 내용으로는 그 2016년 10월에 그 달력을 확인하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명령어 데이트입니다. 이것은 그 현재 시스템의 날짜나 시간을 표시하거나 변경할 때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옵션을 그 데이트라도 옵션 Y를 주면 그 해당 해에 그 달력을 카렌더처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명령어 클리어는 그 현재 작업하고 있는 터미널의 내용을 깨끗하게 지울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 명령어 TTY는 그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장치의 경로명이나 파일명을 나타냅니다. 특히 그 동시에 여러 사용에 접속했을 때, 어떤 루트, 어떤 방법으로 통해 이 해당 터미널에 접속했는지도 이 TTY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time입니다. 이 명령어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수행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즉, 프로그램 수행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를 통해서 쉘 스크립트 작성이나 이러한 그 스크립트의 성능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령어 where입니다. 명령어 where은 시스템에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터미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즉,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이트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명령어고, 만약에 그 메시지의 전달 유무를 확인할 때는 그 MSSG라고 하는 그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수신 여부를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어 웰이나 라이트, MESG 같은 세 개의 명령어는 문자 수식, 메신저 역할을 해주는 일종의 명령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